코로나 사태 이후 부쩍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박경순 씨. 고령층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높다 보니 식사 때 청국장을 자주 해먹습니다. 기력 보충에 좋은 것은 물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국장 끓이고 있어요. 콩이 단백질이 넘고 면역력이 좋다고 했어요. 청국장에 이것저것 다양한 식재료를 넣는데요. 양파와 마늘, 고추는 기본,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호박도 넣고요, 두부도 넣고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면역력을 키우는데 좋다고 해서. 청국장은 단백질 식품인 콩이 주된 재료인데요. 청국장에 들어있는 고분자 다당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운다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섯을 많이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운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고 좀 고기보다 값이 싼 버섯을 위주로 많이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고단백 식품인 버섯도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효능으로 청국장과 버섯, 둘 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버섯 추출물, 청국장, 동충하초 등 다양한 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곳은 한 대형마트. 신선한 봄철 나물과 과일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끄는데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채소나 과일 위주로 많이 먹어서 좀 면역력으로도 좀 막아보자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제철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부쩍 늘었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지금 제철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게 딸기하고 토마토나 바나나 이런 걸 제일 많이 찾으세요. 찾는 걸. 슈퍼푸드로 불리는 마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몸에 병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가운데 대표로 뽑혀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으로 어떤 것을 꼽을까?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으로 콩을 비롯해 버섯과 마늘, 생강, 그리고 인삼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연구 내용에 의하면 콩류의 제니스테인, 버섯류의 베타글루칸, 강황의 커큐민, 마늘의 알리신, 생강의 진저롤, 인삼의 사포닌, 베리류의 레즈베라트롤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침이나 눈물과 같은 체내 분비물에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분비물이 줄어 면역물질도 적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 리포트 박세인입니다.